지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큐화시키고 삼각형 라인 만들어주면 꽃받침 맞나요? 네, 꽃 밑둥 이게 막 잡고 있어주잖아요 꽃을. 그 뭐라 그러지? 꽃받침 아니에요 그게? 이게 이제 무광할 때 완전 이뻐요. 무조건 제가 봤을 때 꽃아트는 무광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혹시 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저는 그냥 74번 있죠. 얘를 살짝 이렇게 올려줘요, 그냥. 살짝 한 듯 안 한 듯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특히 이게 새 꽃잎 있을 땐 대신 양을 완전 소량으로 해야 돼요. 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큐어 할게요. 큐어 그 다음에 저의 키젤 라이너 라이너래 화이트 통젤. 그래서 이런 그냥 도트봉 있죠. 도트봉 이렇게 묻혀졌고 여기서만 이렇게 끝내면 너 뭔가 되게 아니 뭔가 심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다 제가 보기에는 뭐든지 하나 뭐가 더 들어가면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선 전 이렇게 대충 찍는 다음에 붓으로 다시 그려요. 총 다섯 개 그냥 대충 이렇게 찍어놓고 가야지만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전 이게 편하더라고요. 우리도 캐릭터 통제? 크리미? 화이트 분량 엄청 많이 써서. 그리고 이 화이트 통제는 꽃 그리기도 되게 좋아요. 꽃잎 그리기? 떠들면서 하느라 완전 이쁘게 안 됐네요. 레이스가. 수정 작업을 해야겠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큐 할게요. 저도 밥 먹고 싶어요. 저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맛살이 생각나고 밥이 생각나네요. 밥. 그래서 큐하고 그다음에 살짝 클리어 한번 올릴게요. 바로 그냥 무광 발라도 되지만 저는 한번 클리어 살짝만 덮고 무광 바르거든요. 미경 한번 닦고 미경화가 있으면 살짝 결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할게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핸드 봐. 얘 미리 제 베이스 발라놓을게요. 어? 저희 애기가 겁이 많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 보면 처음에 짖어요. 옆에 가게에서 오셔가지고 못 지어 놀랬나봐요. 그리고 큐할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22번 베이스 다시 바를게요. 천만지추에 천만지추 진짜 요즘 하루 종일 붙어있어. 또 지져. 그리고 한 번 더 바를게요. 두 콜 다른 느낌으로 보여드릴게요. 진리 그리고 큐할게요. 뭐지 예쁘죠?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완성된 튤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오히려 이런 수채화를 너무 이런 느낌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 하실 경우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되게 금방 하죠. 오히려 막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면은 더 어렵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워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줄기를 만들게요. 74번. 이번에 다른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용할 수 있는. 4번. 큐어.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큐 할게요. 아, 네, 왼쪽으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잎사귀 여기 가이드 저 진짜 이 74번 없었으면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찬양하는 아트. 찬양하는 애. 지금도 안 보여요? 이제 이렇게 할게요. 습관을 곧 고쳐야 되나 봐요. 집중하게 되면은 제 쪽으로만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일상에 그렸어요. 요즘 초등학교 고만 자손이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잎사귀 잎사귀 줄기 줄기거든요. 그럼 꽃이 두 개 들어가요. 어떤 느낌을 그릴 거냐면 여기 클렌저로 머금어 주세요. 부세 안녕하세요. 먼지 그 다음에 이쪽에 꽃잎 하나가 이렇게 그리고 큐 할게요. 핑크 사랑하는 쌤이신가? 저 요즘 핑크 안 하는데 저 요즘 되게 다크다크해졌어요. 제 피드 보면. 그리고 44번 좀 더 진한 색 입자. 좀 더 진한 색을 가생이에만 컬러가 갈 수 있게. 요즘 진짜 핑크 많이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저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는 단어가 이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생이가 사투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줄기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5번을 붓에 머금고 이걸로만 가면 너무 진해지니까 74번을 같이 라일락이 라벤더인가요? 라일락이 라벤더인가요? 롱라이너 브러쉬 쓰시면 돼요. 솔직히 전 진짜 붓 추천 이런 건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제가 저는 써놓은 게 막 이거 지금 2년 된 걸걸요? 그러니까 안 망가져요. 그래서 이게 언제 산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가장자리 방언이구나. 그럼 앞으로 사투리에서 쓰지 말고 설명만 쓸게요. 가장자리. 아 라벤더는 근데 저는 진짜 하는 방법이 다양해서 그건 라방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라벤더에 따라 이렇게 붓도 다르게 들어가고 맞죠? 다른 거죠. 라벤더.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만 넣는데도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요. 완전 색깔 이쁘죠? 전 진짜 74번 이거 아까 내장색이라 그랬는데 훨씬 이뻐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꽃잎에 살짝만 선을 그어줄게요.
74번으로만. 맞다. 이거 또 대요. 아, 라일락은 담배예요? 라일락이 담배야? 전 몰라요. 담배를 안 펴서. 그리고 꽃받침.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여련한 느낌을 내야 된다 할 때 어떻게 하냐, 꽃잎을 떨어뜨려야죠. 모든 꽃악트에서는 꽃잎 하나씩 떨어뜨리면 느낌 좋아요. 근데 여기 내기가 좀 그렇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큐어. 어, 리본 그리려고 했어요. 딱 알고 계시네요. 아, 뭐든지 꽃에서는 리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덮을게요. 클리어를 살짝. 먼지. 그럼 먼지가 이렇게 많을까요, 샵에? 반딧불이요? 반딧불 군대 있을 때 봤는데. 어, 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큐어할게요. 어린 게 아니라 여려요. 원장님들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그 다음에 리본을 그릴 건데, 저는 리본 그릴 때, 무광 바르고 그 위에 리본을 그려요. 네, 어린 게 아니죠. 여려. 그 다음에 무광 바를게요. 무광은 꼬무타기요. 그래서 오늘 라벤더, 아 라벤더네, 어 맞아, 라벤더 아트 했을 때 피드에 올린 거 그 느낌의 리본 한번 그릴게요. 저는 그 리본 만들 때 화이트랑 그 뭐야? 아, 까먹었다. 파우더. 아크릴 파우더 섞어 가지고 점도를 내가 원하는 점도로 맞추거든요. 엠보스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돼서 무광이 완성됐어요. 훨씬 더 여리여리한 느낌 나죠. 그래서 먼저 선을 그을게요. 어 뭐야, 너무 아래로 갔어.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야겠다. 맞죠?
뜯겼어요. 내 시야가 안 보여. 이게 맞겠지? 떨려봐요. 가이드라인을 여기 섰지. 오늘 그 아트 많이 만드느라 손이 더러워요. 열심히 아트 만들었어요. 이게 라방하면서 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완전 금방 그릴 수 있는 걸 너무 어렵게 하고 있어. 전 원래 이게 눈 앞에다 대고 하거든요.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리본이 들어갈 자리. 시인 같아서 멘트가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큐할게요. 그리고 리본을 그릴게요. 근데 요즘 리본 그릴 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딸랑딸랑만 그리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선을 좀 더 도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살짝 올라올게 볼륨 있게. 지금 라방이라서 제가 가까이 못 가가지고 도톰하게 못 올리겠어요. 그냥 무한. 그래, 이게 무한 표시네. 무한 표시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응. 맞죠, 이거 무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가 조금 힘드시면은 아까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냥 한 송이만 두 송이네. 두 송이만 딱 그려갖고 리본 그려도 되게 이쁘거든요. 꼭 정답은 이게 아니니까. 너무 똑같이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제 그림을 똑같이 못해요. 그래서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 리본 하니까 훨씬 이쁘죠? 꽃은 무조건 리본이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 저 이거 한번 세트 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거 뭔가 심심하니까. 그래서 했을 때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반지 이쁘다고요? 예,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똑같은 거 세 번 보여준 거 저는 이렇게 느낌을 세 번 다르게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똑같은 거 세 번 하면 지루해지잖아요. 근데 거의 때 안 타요. 저 손님도 왔었는데 오히려 무광에서 그런 때는 살짝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저건 때 안 타요.
그리고 손님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알콜로 닦으라고. 저는 유광 바를 때도 무광 바를 때도 손님한테 이래요. 혹시나 때가 차거나 광이 없을 때는 집에 있는 알콜로 닦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꼭 해줘요.